맞다. 나 영상 찍을 거 있어. 지금 시참을 할 수 있는 고멘분들은 가볍게 와주셔서 시참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. 아군님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아 네네네. 일단은 뭐 앉으세요, 여러분들. 예예. 예. 여기 한 자리 비었다 여기. 서 있는 게 알차타기지 않을까요? 만명들. 염치가 없었습니다 제가. 아 죄송합니다. 예. 오늘의 컨텐츠는 저희 이세기 아이돌 고세구님 커버곡 고르기 영상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들? 거기 보시면은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나는 봄하고 홍련화 이거 두 개 중에 어떤 거로 할지 거시기 했었는데, 이제 비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부스팅을 어떻게 했냐면은 시청을 원하시는 고멘분들을 급하게 소집해서 미리 보여줬었죠, 비찬님의 뮤비를. 예, 그래서 미리 볼 수 있었는데요. 이번에는 미리 보는 거 아니고 그냥 이제 정말 그 나는 봄이 나왔을지 홍련화가 나왔을지 추측해보는 시간 괜찮으시죠? 야, 좋다. 제가 생각할 시간을 60초 드릴게요. 예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춘식님부터 물어볼게요. 춘식님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상병 짬바이 추측으로는 나는 봄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예. 왜요? 그냥 감입니다. 예. 예. 아, 그냥 감이에요. 자, 알겠습니다. 자, 소피아님. 아, 나만 봄. 예. 나는 봄 하셨을 것 같습니다. 아, 나만 봄이요? 홍련화인가? 나만 봄. 예, 예. 뭔가 뻔한 느낌이라. 아, 홍련화가 뻔한 나는 느낌이다. 나는 봄 아니에요? 좀 예측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느낌으로 그쪽을 고르겠습니다. 아, 나만 봄이 예측하지 못할 것 같아서. 렌트님은요? 아, 이게 뭐 매니저적인 감으로 봤을 때 저는 홍련화에 한 표 던져놓고 싶습니다. 아, 왜죠? 고세군님 특성상 아마 이게 저번에 그 집련화 이후에 아마 복수전을 기획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홍련화를 뭔가 좀 되게 뭔가 화려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 집련화를 그 거시기 하기 위해서? 네네네. 집련화의 복수전. 네. 자, 그 다음 프리터님.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에 릴팟님도 한번 키미러칼라 커버를 하셨고 이미 홍련화는 한번 집을 그 울면서 부르셨고 나만 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, 그 다음에 혜진님. 아, 저는 홍련화에 한 표 넣어볼까요? 그동안 나만 봄 같은 노래는 약간 세구님의 이미지가 많이 연상되긴 했지만 그런 노래 비슷한 노래를 많이 부르셨잖아요. 그래서 이번엔 좀 이미지 변신 겸 하셨을 것 같아요. 특이한 거, 임팩트 있는 거? 네. 자, 박사님. 저는 이 나만 봄을 하셨을 것 같아요. 아, 왜요? 이 노래를 두 개 다 들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세구님과 이 나만 봄이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아, 세구님과 잘 어울린다 그게? 알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풍신님은? 아,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저는 홍련화를 하실 것 같아요. 아, 왜요? 그 세구님 그 밈이 있지 않습니까? 무칠련 그래가지고 무칠련 홍련 이렇게 해가지고 홍련화. 아, 무칠련화? 아, 그 이미 나왔던 얘기긴 한데, 예, 알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예. 예. 다음에 자, 비소님. 노망이 난 게. 저는 홍련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아, 왜요? 봄 다 지났는데 나만 봄이 설마. 아, 그러네. 아, 봄. 아, 봄이 다 지나긴 했네. 예, 예, 예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예. 자, 그 다음에 희깅님은요? 저는 당연히 김열의 칸 아니겠습니까? 왔고네. 아, 네네네. 랭거크 조에서 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 아, 재미없다. 역시 희깅이기 때문에 그냥 홍련화 지지하는 걸로. 부정님? 이게 아무래도 홍련화는 아무래도 기칼이 좀 나온 지가 오래돼서 좀 물이 좀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좀 나만 봄 이제 한식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아, 기칼은 이제 물이 빠졌다? 예. 아무래도 저 자, 단담님은요? 예. 홍련화. 아, 이유는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5월. 예? 5월. 아, 5월이라서 이미 봄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. 권민님은요? 저는 그래도 홍련화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그 고세구님의 그 귀엽고 상큼한 건 이미 팬서비스에서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킹받는 아이돌 원래 이미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홍련화를 부르지 않았을까.
알겠습니다. 이미디 때문에. 그 다음에 저는 나만 봄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요? 아무래도 일식보다는 한식이 조금 더 대중성 있고 5월은 가정의 달,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. 나만 봄이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저희 홍련화 하신 분들 이 책상 위로 올라와 주시겠어요? 하나 둘 셋 넷 다 7명. 그러면 그 한번 나는 봄도 올라와 보실래요? 뭐야 나만 봄이 아까 많았는데 6명밖에 없었다고? 예, 들어가주세요. 예. 자, 홍련화 7배, 나만 봄 6명 예측이었는데요. 과연 그러면은 이제 고맴들의 예측은 홍련화가 한 표도 많기 때문에 이제 고맴들의 예측은 홍련화인 걸로. 자, 그래서 이제 6대7인데요 우리 유튜브 왁타버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거 예상하시는지 댓글로 서로 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이제 세군님의 이제 커버곡 곡 나오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어떤 노래가 나왔을지. 유바! 예. 자, 이렇게 해서 컨텐츠 아니요 오늘 예예 저기 예 컨텐츠 끝났습니다. 컨텐츠 끝났고요. 네네. 오늘 아는 고맴은 좀 처음이면 안 돼 모니까? 아니 뭐 갑자기 소환하니까 못 올 수도 있죠. 아, 예, 새우튀김님 좀 예 늦으셨네요. 예. 아니 저 바로 초대 보냈는데 저 자라와가지고. 아 그래요? 예 뭐 그냥 새우튀김님도 한번 물어보자. 형님. 네, 새우튀김님은 뭐로 예상하시나요? 아 잠깐만요, 자라와가지고 그 홍련화. 예. 아 이유는 그냥 왠지... 안 물어보겠습니다. 예. 아 좀 물어봐주세요. 아 이유 왜요? 아 여기 초대받으면서 예. 이유 생각했단 말이에요. 예, 이유 뭔데요? 예. 아 왠지 고세구님이 홍련화 하고 싶다고. 아 왁구님은 이제 남한봄 하라고 막 했는데 구세군님은 네. 홍련화 아, 좀 하고 싶어요 하면서 막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. 아, 오, 예, 알겠습니다. 과연 나중에 밝혀집니다. 네. 내일 고맴 합방 간단히 예. 시키킹님 똥 사건 좀 여쭤봐 주시면 안 될까요? 고맴으로서 이거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까요? 주르르님 콘서트 당일 루르시네마에서 상영회를 진행하였는데 히키킹이 똥 테러를 했다는 목격담들이 올라왔었다. 주르르님 콘서트장에서 똥을 쐈다는 소리가 있던데 무슨 소리예요? 아, 제가 대고정 멤버의 대표로서 이제 이세돌을 견제한 거 아니겠습니까? 진짜 히키킹님은 진짜 고맴의 근본이시네요. 이세돌도 자비 없이 그냥. 예. 맞습니다. 지금 이곳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은 예. 곧 지금 이세돌 앞잡이가 그냥 이세돌의 개가 다 됐습니다. 진짜 실망이 큽니다. 고정 멤버 여러분. 그래도 주르르님이 네. 80명에서 4개월 동안 준비한 콘서트장에서 똥을 싸시는 거 좀 너무하시지 않나. 아, 그래서 그 시작 전에 예, 예. 똥 싸고 잘 치웠습니다. 아, 잘 치웠군요. 예. 아, 네, 깔끔하게 청소를 했어요. 아, 치웠으니까 됐다. 없어.